세상의 끝에 거대한 불이 나서 그 빛이 하늘에 반사된 것이 오로라라는 겁니다. 혹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하늘에 반사된 것이라고 추정했답니다. 이후 북극광의 정식 이름인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두운 하늘을 밝힌다고 해서 새벽의 여신인 오로라의 이름을 따게 된 겁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오로라는 매일 아침 태양보다 앞서 세상에 이슬을 뿌립니다. 이름 그대로 동터오는 새벽처럼 오로라는 세상을 서서히 밝히는 빛인 거죠. 다음 날 연안 여객선은 유럽의 땅끝으로 향합니다. 북반구의 끝인 노르캅. 끝은 언제나 그 너머를 꿈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북극점은 이곳을 넘어선 탐험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탐험가들 뿐만 아니라 오로라 헌터들에게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후 2시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해가 안 뜨니까 참. 구름이 껴서 오늘 오로라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럽길 끝까지 왔는데 아쉽네요. 유럽에서 오로라를 본다는 건 기대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로라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세계 오로라의 수도라 불리는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90%는 일본인들입니다. 개중엔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오로라 미다쿠스에 왔습니다. 日本では昔からなんか、オーロラを見て、子供ができたら天才になるとか、その話もありますので、それも含めて2人とも見たくなって、ここに来ました。本当に見たいんです、オーロラ。見たらいいんですね。こちらにはですね、先住民特別表示、それではここで、イエローナイフという町の名前の由来について、ご案内してまいります。 시내에서 30여 분 떨어진 숲속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이곳의 오로라 관찰 확률은 3일 이상 체류 시에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옐로우 나이프는 미 항공 우주국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오로라 오발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고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로라 관측에 최적의 입지를 갖췄습니다. 노래다. 오로라와 오토야 口笛に 반응해서 やってくると 言われていることがあるので 先住民の 中では 口笛を 吹いて 오로라를 呼んだり することがあるそうです。 보통 사흘 혹은 나흘 일정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그 누구보다 큰 기대를 안고 오로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기만 합니다. 이만